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 스튜디오 임종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스콰이어 일렉기타예요. 네, 오랜만에 슬라임인데, 자, FSR, 네, 클래식 5, 60 커스텀, 네, 텔레캐스터, 슬라임, 네, 아트텍 골드 색상입니다. 아트텍 골드 우리 정 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인데, 예, 굉장히 힙합스러운 색상, 예,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번쩍번쩍 스파클링한 펄도 들어가 있고요. 예, 이게 또 한정 판매되는 제품이라서, 예, 이게 FRS가 제가 알기로는 팩토리 스페셜런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정 수량만, 예, 판매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제품은 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예, 그래서 FRS 클래식 5 시리즈 60년대 텔레캐스터, 예, C9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C9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예, 가볍고 예쁘니까, 예, 텔레캐스터든, 예, 스트라토캐스터든, 어, C9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C9은 1960년대 세미알로 형태로 출시된 텔레캐스터 C9, 예, 이라고 해요. TH 어렵죠. 예, 홍철이 형님 발음을 해야 되는데. 예, 틴 모델을 기념하여 한정 수량으로 이제 제작된 제품이고요. 예. 네, 클래식한, 예, 텔레캐스터 쉐입에, 어, F홀이 적용되어 뛰어난 울림을 선사하며, 예, 네 가지의 유니크한 컬러 피니쉬가 적용됩니다. 예, 네 가지의 색상은, 예, 상품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예, 텔레캐스터만의 매력적인 투앙 사운드, 예, 콘솔이가 이렇게 나오는 투앙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네. 저는 코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연주감을 느낄 수 있는 9.5 지판의 공률과 네로 톨 사이즈의 프렛,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예. 그다음에 C쉐입의 넥 프로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넥이 평평하기 때문에 옛날 텔레캐스터 같지가 않아서 넥도 얇아서 이거는 남녀노소, 예, 뭐, 어, 나이 떠나서, 예, 굉장히, 예, 호불호가 없는 그런 넥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기타 예쁘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고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개 세들이 적용된 빈티 스타일의 스트링 스루 방식에, 예, 스트링 스루 방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네, 브릿지. 예, 배럴 세들이라고 하죠. 이걸 텔레캐스터 특유의 사운드라도. 이걸 그래서, 어, 브라스로 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브라스 세들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더 빈티지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영감받은 에드스톤 로그와 빈티 틴트 글로스 넥 피니쉬가 적용되어서, 예, 저는 이, 틴트 글로스, 예, 이게 고유명사 또 팬더에, 예,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이든 고유명사 아니겠습니까? 예, 저같이 이제 빈티지 리슈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예, 고유명사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팬더 F 마샬 앰프를 통해서 팬더는, 예, 크런치 톤, 클린 톤, 마샬은, 예, 별로 어울리진 않지만 디소션 톤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 이렇게 리버브만 걸려있죠. 플레이트 리버브인데, 이렇게, 아, 지금 팬더구나. 예, 스프링 리버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스프링 리버브에다가 살짝 숏 딜레이를, 예, 이렇게 덧대서, 예,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볼게요. 뭘 잡는 거야? 궁궁, 예. 예, 이런 사운드, 프론트 사운드 한번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예, 딜레이를 좀 빼볼게요. 사운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 특유의 이 F홀 때문에 B
빈듯한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브릿지 픽업 사운드. 좀 걸고 싶네요. 오버드라이브. 퍼플레인. 네. 아, 또 그 또 퍼플레인에서 썼던 그 텔레캐스터 사운드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코러스 이런 코러스를 걸으셨거든요. 우리 프린스 선생님께서. 너더더 잘 어울리네요. 모던한 사운드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외관이 되게 예뻐서 이게 근데 일단 잠깐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라 그런지 가격이 좀 스퀘어 치곤 많이 비쌉니다. 90만원 초반대 가격에 형성이 되는데 스쿼어가 무슨 90만원대야? 그래서 뭐 선택을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예뻐서 선택하실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분명히 이게 메인 기타로 쓰실 분보다 서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요즘 모던 기타들이 출력이 다 너무 좋아요. 음악들도 그렇죠. 예, 거의 그 음량 전쟁이죠. 마스터링 된 음원을 들여다보면 80년대 음악과 요즘 음악의 어떤 그 레벨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 옛날 음악들이 되게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타도 이게 니즈가 60년대다 보니까 굉장히 저출력 픽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소리가 안 좋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력이라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예, 그냥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스토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올리려나 모르겠네. 자, 마샬 앰프로 바꿨어요. 매력 있다. 예, 사실 지금 뭐 어차피 게인이 많이 안 걸리는 기타라서 따로 디스토션에서 예, 조정을 하진 않았는데 딱 적당한 게인량이고 예, 굉장히 크런치한 예, 매력 있는 사운드를 예, 내주고 있네요. 네, 아, 오랜만에 씬라인 마렵게 하는 예, 그런 기타예요. 아, 근데 확실히 스트랩보다 이 텔레바디에 예, 요 F홀이 있는 게 훨씬 매력적인 예, 요 씬라인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투항거리는 사운드도 좋고 예,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가 아닌가. 그리고 외관이 너무 예쁩니다. 예, 마감도 굉장히 꼼꼼하고 예,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외관만 이거 이런 거는 사실 소리보다 외관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상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겟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정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